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 문제입니다. 신창범 학생이 이번 문제를 통과하면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사람의 배아 줄기세포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혈관이 손상돼 피부나 점막 등에 출혈이 생겼을 경우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책 끝나기 전에 답을 적고 펜을 놨습니다. 와, 과연?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네, 신창범 학생 미국 어학연수를 갈 수 있을까요? 정답. 혈소판 맞습니다.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잠든 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 푸시케입니다. 이 그림에는 푸시케가 언니들의 꿰매 빠져 보면 안 되는 이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그리스 신화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푸시케의 남편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뭐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에로스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창범 군은? 정치 문제가 좀 편하지 않을까. 장래 희망도 어떻게 정치하고 관련된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사회부 기자가 되어서요.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들을 모조리 고발하고 싶습니다. 야, 역시나 최후의 이긴답게. 멋져요. 포부 또한 정말 멋집니다. 아버님, 예. 지금 한창 일하실 시간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죠. 신창범, 힘내라! 화이팅! 다음은 가산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 일부분입니다. 내가 벼슬하여 너희들에게 물려줄 밭돼기 정도도 장만하지 못했으니 오직 정신적인 부적 두 자를 마음에 지녀 잘 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1808년부터 약 11년간 전남 강진에 유배돼 있던 다산이 두 아들에게 정신적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한 두 글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신창범 학생 조금 고민을 하다가 역시나 결단력 있게 답을 적고 펜을 놨습니다. 그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정답 근검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그 못지않게 지금 긴장되신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창범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선생님? 네, 저는 우리 창범이가 반드시 골든벨을 울리라 확신을 합니다. 창범이 화이팅! 이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발발로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자코뱅당이 정권을 잡으며 펼친 급진적 정치 형태 또는 그 정치로 인한 폭력의 시기를 말합니다.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불리는 쿠데타에 의해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됨으로써 1794년 막을 내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공포정치라고 적었는데요. 정답입니다. 신장의 신소체를 발견자 이름을 따서 말필기소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필기소체의 일부를 이루는 사구체 낭은 발견자인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영국의 생리학자이자 안과학자로 검안경을 사용해 눈과 신장, 가로무늬근의 미세구조를 연구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답안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보먼입니다. 아쉽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식실크로드 대장경 참여기획, GS칼텍스재단에서 골든북 도서지원, 한서대학교 미국 롱비치 어학교육원에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기획, 골든벨을 울린 학생에게는 대학 입학 등록금과 해외 배낭연수비를, 함께는 LED TV를 삼성카드에서 드립니다. 고창 대성고등학교 100명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최후의 1인이었던 신창범 학생 너무 아쉬워요. 신근영 학생도 정말 잘했거든요. 상패와 또 꽃다발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신창범 학생 또 장래희망의 기자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장차 기자가 돼서 기사로 쓴다면 제목을 어떻게 짓고 싶어요? 신창범 아쉽지만 잘했다 이런. 아, 멋있다. 좋습니다. 네. 정말 몇 년 후에는 우리 신창범 학생이 쓴 기사를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요 경남 거창에서 아주 신선한 바람을 안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